안녕하세요. 2024년 제주도민 기자단 영상 크리에이터 제주조이입니다. 올 한 해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. 제주도 구석구석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영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방영되고 있는 웰컴 투 삼달리의 인기에 힘입어 제주도 곳곳에 삼달리 촬영지를 많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. 드라마를 삼달리에서만 촬영한 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나요? 성산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으로서 매의 눈으로 찾아낸 제주 동쪽 삼달리 드라마 촬영지 베스트 3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한 삼다리와 용피리의 집입니다. 드라마를 보면서 제주스러운 마을을 예쁘게 잘 담았다 라고 생각했는데요. 당연히 삼달리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러나 두둥, 삼다리와 용피리의 집이 있는 이곳은 제주도 올레길 1코스의 시작점인 시흥리였어요. 삼다리 집 옆집 할머니에게 들어보니 6개월가량 촬영을 하고 갔다고 해요.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 동네에 활기가 생겨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삼다리와 용피리는 실물이 더 곱더라고 하셨어요. 바로 앞 용피리네 집도 들러줍니다.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라서 소음에 신경 써주세요. 두 번째, 용피리를 향한 삼다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, 하도리 별방진입니다.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일 듯한데요. 삼다리가 술에 취해 용피리에게 고백을 하던 그 돌담이에요. 별방성은 1974년 제주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었고 성곽이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요. 비교적 성벽이 많이 남아있어 당시 이 지역의 성 쌓는 방법과 규모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고 해요. 하도리 별방진은 봄이 되면 더욱더 유명해지는데요. 돌담 아래 유채꽃이 한가득 피어 장관을 이룹니다. 다가오는 봄날의 제주 여행지로 찜해두시면 좋아요. 세 번째, 성산에 위치한 광치기 해변 그리고 성산포 JC공원입니다. 어린 삼다리와 용피리가 나갔던 노래자랑의 장소가 바로 광치기 해변이에요. 광활한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볼 수 있어 인기가 많고 간조 때 맞춰가면 자연의 신비로움을 볼 수가 있어요.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성산포 JC공원이에요. 삼다리와 용피리가 동네 산책하며 대화할 때 자주 나오고 서울 가기 전 상도와 세 명이서 걸어가며 대화하던 장소예요. 성산포 JC공원은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유채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고 주차비도 따로 받고 있지 않아 무료로 관람하고 산책할 수 있어요. 요즘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관광지에도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. 이 세 군데 말고도 제주도 동서남북으로 촬영을 했더라고요. 드라마 촬영지 따라 여행 코스 짜보는 것도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. 이상 제주도민 기자단 영상 크리에이터 제주조이였습니다.